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 가장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 실험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되게 쉬워요. 독립변수의 처치를 가한 집단, 실험 집단. 그렇지 않고 비교하기 위한 집단, 통제 집단. 이건 쉽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그렇게 헷갈려요. 얘가 실험 집단인가? 얘는 통제 집단인가? 이렇게 말이죠.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이제 실험법입니다. 실험법이 행해지는 연구는 실증적 연구에서 자주 행해지죠. 실증적 연구라는 거 양적 연구라고도 합니다. 실증적 연구 목적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난 사문현상의 법칙을 발견하고 싶어. 이게 실증적 연구의 목적입니다. 법칙? 바로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선생님은 항상 원인에 대해 네모를, 결과에 대해 세모를 치니까 이런 관계죠. 예를 들면 자연 법칙 한번 볼까요? 나 이거 놓을 건데 어떻게 될까요? 땅 떨어집니다. 중력 때문에 낙하한다. 즉 원인 그리고 결과가 명확한 법칙입니다. 사문현상에도 그런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문현상에서도 이러한 법칙을 찾고 싶어 하는 게 실증적 연구. 이 실증적 연구를 하기 위한 자료 수집.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문헌 연구도 쓸 수 있고 뭐 면접이나 참여 관찰도 뭐 쓸 수는 있죠. 하지만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대부분 자료 수집 방법에서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는 질문지법 또는 실험법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실험을 한다라고 쳐보자. 그럼 어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EX. 아무거나 이제 가설 하나를 설정합니다. 어떤 가설을 설정을 하냐면 커피를 마실수록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거나. 커피를 마실수록 아니다. 고3 학생들에게 커피는 왠지 좋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을수록 이렇게 해야지. 아이스크림은 삶의 만족도가 뭐 생뚱맞지만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내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서 연구자가 난 이게 진짜 법칙이라고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원인 아이스크림의 섭취 여부입니다. 아이스크림 섭취 여부니까 먹고 안 먹고 전부 다 그 딱 갈라지는 여기까지가 독립변수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삶의 만족도죠. 이렇게 이걸 검증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합니다. 실험을 실행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연구 대상자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땡땡 고등학교 찾아갑니다. 땡땡 고등학교 찾아가서 A집단, B집단 나눠서 야, 너 얼마나 행복해?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A집단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읍니다. 그리고 B집단은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게 합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지금과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시 한번 봐야죠. 먹고 난 후 다시 한번 몇 점 만점 해가지고 테스트 봅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이게 실험입니다. 되게 생뚱맞은 주제를 정하기는 했지만 어떠한 독립변수든 독립변수의 처치를 해주는 그리고 독립변수에 처치를 하지 않는 나머지 요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원인 딱 하나가 달라진 거야. 뭐? 아이스크림. 그러니 이렇게 독립변수에 처치를 가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독립변수에 처치를 가하지 않은 집단을 우리는 얘를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혹은 비교하기 위한
집단이라고 해서 비교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실제로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일반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자꾸 틀리게 될까요?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왜냐? 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실제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었었고 기출에 한번 나왔던 연구 가설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설을 설정해 봅니다. 가설은 항상 똑같은 걸 들겠습니다. 왜냐? 시험장에 갔어. 자꾸 헷갈려. 뭐였지? 이거 어떻게 풀었지? 그러면 이 가설 생각하라고. 문쌤이 항상 똑같은 예시를 들어줬기 때문에 아, 문쌤이 들어준 예시 이랬으니까 얘는 이렇구나. 그대로 적용하면 되거든요. 어디 한번 봅니다. 가설입니다. 인강을 시청하면 고교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물론 이 영상에서는 포커스가 가설 뭐 모집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의 포커스는 실험법, 실험집단, 통제집단 이걸 구분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그래도 우리 독립변수는 확인해야죠. 독립변수 시청 여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청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청 안 한 사람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청 여부가 독립변수입니다. 고교생의 학업 성취도가 종속변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교생의 학업 성취도 했었을 때 그 연구 주제의 대상이 되는 얘네들이 모집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교생 전부 다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전부 다를 다 조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표본을 설정합니다. 뭐 표본 뭐 땡땡 고등학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료 수집을 하러 갈 겁니다. 이미 자료 수집 이전에 난 학업 성취도를 이거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학업 성취도를 일단 성적으로 아니면 테스트로 확인하기로 할 거야. 개념의 조작적 정의 들어갔습니다. 이제 실제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실증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험법 혹은 질문지법. 나머지도 쓸 수 있지만 메인이 이 두 가지니까. 실험법이라면 해당 대상이 되는 일부 뭐 고등학생 전부 다 또 못하니까 뭐 3학년 1반만 할 거래. 이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A집단, B집단. 인강 시청 전에 테스트합니다. 성적 확인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용어를 사전조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A집단에는 인강 시청을 시킵니다. 야, 너 인강 봐. 하루에 한 편씩 꼭 봐야 돼. 테스트하고 인강 시청시키고 B집단에는 아무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때 얘네들 실험집단, 얘네들 통제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우린 다시 테스트합니다. 사후조사. 만약에 이 A집단만 성적이 더 눈에 띄게 올랐다면 진짜 인강의 효과를 본 거죠. 만약에 얘도 똑같다면 그때는 인강 시청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걸 겁니다. 이렇듯 실험법은 중요합니다. 독립변수의 처치를 가하는 집단이 있죠.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이렇게 독립변수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하게 시키는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실험법의 특징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틀려. 선생님 왜 갑자기 질문지가 나요? 비교해보라고 봅니다.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실험 귀찮아. 그래서 난 그냥 설문조사 할래. 야, 너 인강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야, 너 인강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이쪽이 이만큼 손을 들었어. 네, 예스라고 들은 사람들. 아니요, 인강 안 들었어.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인강 들었다면 성적 올랐니? 난 인강 듣구나 성적이 올랐어 라고 대답했다면 내가 만든 가설이 검증되고 아 맞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인강 드러니에 예스라고 대답한 이 인강 시청의 경험을 가진 이 집단은 과연 실험 집단일까요? 아닙니다. 왜냐? 실험이 되려면 어떠한 집단의 대상으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인강 시청을 하게 시켜야 돼. 너 매일매일 한 편씩 꼭 봐 라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억지로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조작성이 크단 말이야. 근데 얘는 시킨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있는 사람들 그 상황 그대로 해서 야 인강 들은 사람 손들어 봐. 그게 끝인 거야. 그러니 절대로 질문지법을 사용했는데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엄청 틀려옵니다. 인강 시청의 경험이 있는 집단, 실험 집단 아니에요? 아니지. 실험은 인위적으로 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나요? 어디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선생님 잠깐 화면에서 빠집니다. 글자 때문에. 자, 여기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손만 나오지만. 어릴 적 아동학대의 경험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 선생님 잠깐 이동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어릴 적 아동학대 경험의 유무가 독립변수입니다. 원인이죠?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결과죠? 영향을 끼치는데 악영향이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이거 실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냐? 실험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릴 때 일부러 이렇게 갈라서 야, 이 집단 어렸을 때도 미친 듯이 때려. 이 집단 하지 마. 말이 안 돼요. 그러니 이런 실험은 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런 실험이 행해진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칭찬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혹은 혼나는 거예요. 계속 처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런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그냥 임의로 나눴어. 그래서 한 집단에는 어, 너 말 되게 잘하네 라고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칭찬해주고 그냥 임의로 그냥 그 집단에 속해서 자기가 그 연구자가 나누는 그 집단은 무슨 말만 하면 맨날 혼내는 거야. 너 말을 왜 그따위로 하니?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하니?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가자 실제로 계속 혼나기만 한 그 집단은 실제 원래 사전조사 했었을 때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서 말더듬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실험 하면 안 되잖아. 왜냐? 인격적 모독이죠. 그러니 실험법은 윤리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지금 이 주제, 인강시청하면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 주제는 괜찮아. 왜? 인강시청 하게 시키고 인강시청 안 하게 시키면 되니까. 하지만 선생님 또 다시 빠집니다. 아동학대 경험, 삶의 만족도 이런 건 실험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지는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거 딱 바꾸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야, 어릴 적 엄마한테 혼나서 맞아본 사람 손들어 봐봐. 저요. 넌 한 번도 아닌데? 이제 맞은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릴 적 그렇게 맞았는데 혹시 그게 아직도 너 고등학생이 된 지금에도 영향을 끼치니? 그게 불현듯 생각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데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개인의 정보가 보호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라면 질문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험할 수 없죠. 왜냐? 실험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인위적으로 독립변수에 처치를 가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왜 헷갈려 하는지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아, 내가 그냥 독립변수의 경험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실험집단이라고 들어가서 틀렸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중에서 실험집단, 통제집단 구분하지 못해서 틀리는 대표적인 문제 두 문제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다음에 영상을 찍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주제별로는 포커스가 맞춰져서 실험집단 고르기, 뭐 실증적 연구 단계, 8단계 고르기 이런 게 들어가지만 실제 문제는 이걸 하나로 딱 통합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구분부터 시작해서 모집단, 표본집단 구분하기 시작해서 실험법인지 아니면 질문지법인지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푼다의 포커스가 아니라 실험집단인지 아닌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나중에 실제 문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 한번 볼까요? 2012년 6월 모의평가였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땡땡연구소는 어릴 적 아버지와의 친밀 관계가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 얼굴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원인 나왔네. 아버지와의 친밀 관계. 선호하는 남성의 얼굴형. 여기까지 가야죠. 여기 모집단도 있습니다. 연구 주제의 전체의 대상, 모집단. 선생님, 전 모집단, 표본집단 헷갈려요 라고 하면 문사탄 다른 영상에 모집단, 표본집단 구분하는 거 선생님이 그건 영상 먼저 올려놨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연구진은 2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의 대상, 즉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는 500명 표본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보낸 여가 시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조사 우리 자료 수집 방법이잖아. 그럼 그 조사법 무엇일까요? 여기선 질문지법이죠. 왜냐? 실험하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독립변수에 처치를 가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해야 돼. 여가 시간 빵으로 만들어야 돼. 불가능합니다. 실험 자체가. 그러니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20대 500명의 여성 실험 집단일 수 없습니다. 답 끝났습니다. 아, 조사 이제 알겠다. 어떤 연구가 진행될 때 어떤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지 그 자료 수집 방법을 봐서 이게 실험법이라면 실험 집단이 나오겠지만 이게 질문지라면 절대 실험 집단 나올 수 없구나 라는 거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33번 문제입니다. 이 또한 문제 자체를 다 푼다라기보단 표본 집단 그리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구분하기 이런 거를 포커스를 맞춘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 자료 수집 방법만 찾으면 되겠다. 자료 수집 방법이 실험법이라면 실험집단, 통제집단 나오겠지만 질문지법이라면 실험집단, 통제집단 나올 수 없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 한번 봅니다. 별별 다문화 교육센터는 학교 밖 다문화 관련 활동이 학생들의 다문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문화 태도가 이제 종속변수겠죠? 아, 얘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네. 그 연구 주제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모집단이겠죠? 세모세모 지역 네모네모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얘네들이 표본입니다. 다문화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쵸? 아, 다문화 태도. 이 종속변수 여기서 보면 개방성 지수라든지 아니면 수용성 지수로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 조사를 할 때 수집된 응답 자료를 썼대요. 그러면 수집된 응답 자료면 실험을 한 게 아니야. 얘 질문지법 쓴 거야. 그러니 여기 경험이 있는 A집단, 경험이 없는 B집단이 실험집단, 통제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물어봤는데 경험을 가진 사람,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을 분류해 놓은 거지. 일부러 다문화 활동 시키고 다문화 활동 안 시키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4번 미음에서 A 집단은 실험 집단, B 집단은 통제 집단일 수 없습니다. 왜? 질문지법이 사용된 연구에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학생들 왜 틀렸는지, 왜 헷갈렸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그리고 실험법 어떻게 문제 내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나은 영상, 조금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